다녀오셨어요? 네. 아줌마 따뜻한 생강차 한잔 주세요. 네. 무슨 용무가 그렇게 바빠? 할 일도 없는 사람이? 그러게.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꽤 할 일이 많더라고. 제발 쓸데없이 휘젓고 다니지 말고 휘경이라 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확대하니까 금방 찍은 것 같지 않아? 지나고 나니까 남는 건 추억밖에 없더라고. 윤영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그 사진 못 치워? 뭐가 이렇게 예민해? 여긴 내 방이야. 내가 걸고 싶은 사진 내 방에서 걸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내 집에다 죽은 윤의 사진을 꼭 걸어야겠니? 사람 다 죽어. 세진 엄마라고 천년 만년 남편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악담하니? 너 설마 죽은 사람 갖고 질투하는 거니? 왜? 세진 아빠가 윤의 사진 보면 흔들릴까 봐? 에이, 아무렴 그러겠어. 윤영수, 네가 날 괴롭히려고 지금 작정을 한 모양인데 당장 치워 그 사진. 좀 봐줘라. 늙은 과부가 추억에나 기대서 살아야지 무슨 재미로 살겠어. 아, 이참에 윤의 딸이나 찾아봐야겠다. 혹시 세진이랑 동갑이지? 너 미쳤어? 네 그 주책 돌을 넘으면 치매로 가는 거야. 조심해.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세진아. 뭐? 뭘 눈치채? 그 식중독 사건 말이야. 내가 지시한 거 백도이가 눈치챈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백도이가 눈치를 채? 모르겠어. 조금 전에 백도이가 다녀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뭔가 알고 온 것 같았어. 그러니까 넌 빠지랬잖아. 엄마가 알아서 한다니까 지가 나서가지고. 걱정 마. 떨 거 없어. 어쩌려고? 엄마가 다 생각했어. 넌 이 일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끊어. 그렇다니까요. 우린 소장이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그럼 설사의 복통은 허위진단인가요? 그 집에서 치킨 먹고 나오다 곧바로 설사약을 먹었거든요. 병원에 누워만 있으면 위자료까지 싹 받아준대서요. 제목을 한 가지 더 추가하셨네요. 증거인멸의 증거훼손까지. 설마 제가 원본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뭐야? 당신 누군데 이래?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로 가실래요? 아니면 사주한 사람 밝히고 내일 계속 영업하실래요? 장사 하루 이틀 안에 내가 이런 조작된 증거에 넘어갈 줄 알았어요? 경찰서죠? 식중독 관련해서 사기 사건 좀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물론이죠. 증거, 증인 다 있어요. 여기가 언니... 강태준이에요. AP식품의 강태준 팀장이 시켰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일단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약속된 금액은 입금할 테니까 입 다물어요. 백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친 악연이냐고.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사회 소집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못 기다리겠어요. 치킨집에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아, 먼저 출발하세요. 저 바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예. 그 사건, AP식품의 강태종 본부장이 의뢰한 겁니다. 어쩌겠니? 네가 도와줘야지. 그쪽에다 네가 시켰다고 했으니까. 세진을 위해서 이번 일 네가 희생해줘라. 지금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하시는 겁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네가 안 나서니까 세진이가 나서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세진을 위해서 그거 한번 희생 못 해주니? 이번 일 잘못되면 세진이가 무사할 것 같아? 세진이한테 큰 타격이 될 거야. 자기 후계자가 될 세진이한테 폭탄을 안겨줄 순 없잖니?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세진이가 백도의 주인이 될 때까지 제가 쓰임새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용도 폐기 안 되게 꼭 버텨야겠어요. 버티는 게 네 전문이잖니. 이번 일도 너답게 잘 버텨줘라. 그만 일어난다. 그런 일을 시켜. 그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자폭할래? 걱정 마. 아빠한테 말해서 태준이 덜 다치게 해줄 테니까. 그래도 그렇지, 태준 씨는 이 일이랑 관계도 없는데. 무조건 해야지. 지주제 너랑 어떻게 결혼했는데? 너 위해서 10번 아니 100번 1000번 희생해도 안 아까워. 근데 백도이가 왜 이렇게 잠잠한 거지? 태준 씨가 한 짓이란 걸 알았으면 벌써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광희 오빠? 이거 이거 오만정의 아들 아니야?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남의 전화를. 이리 내. 아, 안 돼. 받지 말라고. 봉아, 오빠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천생연분이야. 피차 똥 밟았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자. 오빠가 석고 대제하고 앞으로 미친 듯이 잘할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이대로 엔딩이냐고. 오빠 새드 엔딩 싫다. 이거 미친놈일세. 누가 오만정이 아들 아니랄까봐 말꼬락서니 봐라. 누구세요? 야! 엄마 정말 왜 이래, 매너 없이! 이리 내! 꽝이지, 꽝이지, 너. 앞으로 우리 금봉이한테 다시 한번 수작 걸어봐. 오만정이랑 너랑 세트로 묶어서 아작을 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 어?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오만정이 아들 만나봐. 그럼 나 너 안 봐. 알았어? 오 마이 갓. 아주 총체적 난국이구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긴 자식. 잘 있었냐, 내 아들. 아이씨, 하지 말라니까. 아줌마까지 웬일이에요? 여기가 네가 봐주는 매장이니? 운동장만 하네. 깔끔하니 쾌적하고. 이런 데는 비싸겠지?
괜히 또 헛꿈 꾸지 마요. 의료기 매장이나 착실하게 해요. 어린 놈이 뭔 폐기가 그렇게 없어. 자, 감독님, 저기 이놈이 제 아들 놈입니다. 인사해라. 자라 부인, 거북 부인보다 먼저 뒤집혔네 연출하신 영화 감독님이시다. 그러세요? 그 거북 부인 나야 나. 내가 거북 부인으로 캐스팅됐어 얘. 아주 지적인 여교수 역인데 나한테 완전 딱이지 않니? 근데 우리 아드님 마스크가 범상치가 않네요. 그쵸? 역시 보는 안목이 틀리셔. 제 아들에서가 아니라 페이스를 치면 완전히 미친 존재감이죠. 포스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주연감으로는 무리고 사이코패스 역으로는 딱이겠네요. 아, 뭐요? 하필이면 뭐 사이코패스요? 야 아들, 뭐하냐? 감독님 어서 보시지 않고. 그래, 갈비 좀 아름답게 쫙 깔아봐라. 가시죠, 감독님. 아이, 맛있겠다. 아름답게 짱이다. 어째 사기꾼 향기가 모락모락인데. 곧 이사회 시작한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백도 씨, 어딥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난 마음 내려놨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너 망가지는 거 나도 싫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야. 회의 늦겠다. 들어가 봐. 이따 회의장에서 보자. 태준 씨, 만약 백도희 쪽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태준 씨도 가만히 있어. 백도희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태준 씨 물고 늘어지지 않음 태준 씨도 입 닫아. 백도희 꿍꿍이는 그 다음에 대처하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태준 씨. 이번 식중독 사건은 아직 최종 결론 지어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건 그만큼 AP식품이 총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린 더 이상 박희경 사장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동네 침입집에 매달린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난번 이사회에서 약속한 대로 박희경 사장은 AP식품에서 손을 떼주세요. 백도희 상무도 해임시키시고요. 해임을 축하합니다. 해임을 축하합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저로 인해 AP식품이 곤란해졌다면 약속대로 경영에 손 떼겠습니다. 박희경 사장을 해임하기 전에 이사님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식중독 사건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었다면 그래도 박희경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증거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증거 보여드리죠. 증거 필요 없습니다. 증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사건을 지휘한 건 바로 접니다. 강 팀장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이번 계약을 맡은 실무 책임자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건 미친 짓이에요.
백두 상무, 증거 제시하세요. 보여드리죠. 들어오세요. 이분들이 증거입니다. 식중독 진단을 받은 입원한 환자분들이에요. 저 죽을 띠를 접습니다. 그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에 저 어떻게든 돈 좀 뜯어보려고 친구들끼리 장난을 좀 친 거예요. 예, 저 술김에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저희 셋이서 치킨 두 마리 시켜먹고 바로 약국을 와서 설사약 사 먹었거든요. 병원에다 전날 밤 치킨 먹었다고 했더니 식중독이라고 바로 진단서 끊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술김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태준이가 했다고 자백했어? 아니. 그럼 그 자식이 기어이 발뺌한 거야? 백도희가 네가 사주는 걸 밝혀냈냔 말이야. 누구의 사주도 없이 환자들 스스로 꾸민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어. 뭐야? 어떻게 그래? 나도 모르겠어. 백도희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사건을 지휘한 건 바로 접니다. 강 팀장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이번 계약을 맡은 실무 책임자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건 미친 짓이에요. 내가 시켰다는 증거까지 손에 넣어놓고 왜 증거를 바꿔치기한 겁니까? 왜 증거까지 조작해가면서 날 막아준 겁니까? 강태준 씨, 당신이 한 짓이 아니니까요. 장세진 본부장 그리고 박유경 사모님 두 사람 합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물증을 못 잡았어요. 흥신소 소장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막혔어요. 백도희, 당신 나한테 왜 이래? 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쪽 아주 많이 신경 쓰인다고. 여자랑 아주 많이 똑같다. 이 향기, 이 느낌 다 똑같다고. 강태준 씨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거라고. 그쪽에 신경 쓰이는 건 맞지만 착각은 저는 똑같아요. 나는 백도이니까. 강태준 미쳤어.
하트준의 옛 여자 이나영과 지금 내 앞에 있는 백도희. 신기하네요. 외모가 닮은 사람은 이성을 보는 눈도 비슷한가요? 백도희 씨, 강태준한테 관심 있어요? 그런 도발 정말 당황스럽네요. 회의장에서 강태준 자백 왜 막아준 겁니까? 단순해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래요? 근데 난 왜 자꾸 백도희 씨와 강태준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 들죠? 그 막연하고 애매한 느낌까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명심해요. 태준이 장태진 남편이고 내 조카 사위예요. 강태준의 과거 여자가 당신과 닮았다 해도 이해될 수 있는 선은 아니란 얘기예요. 나야말로 내가 왜 박희영 씨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질투하는 거잖아요. 천만 분의 일이라도 강태준한테 딴 마음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쑤셔박아요. 내가 용납 못하니까. 확실해요? 확실히 강태준이 시켰다고 말한 거냐고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사모님이랑 한두 번 일한 게 아닙니다. 딴 건 몰라도 사모님 지시는 확실히 지킵니다. 강세진이에요. 내 방에서 차 한 잔 어때요? 이유가 뭐죠? 그 식중독 사건 강태준 팀장이 사주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해놓고 엉뚱한 피해자를 만든 이유요. 말해요. 강태준을 막아준 이유가 뭐냐고. 그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태준 씨 아내인 장세진 씨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증거를 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안 잡은 거예요? 장세진 씨, 그리고 장세진 씨 어머니가 사주했다는 증거, 그거 안 잡은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거야? 장세진 씨가 이러는 거,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이유 말해줘요? 강태준 씨를 막아준 이유요? 말해.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강태준 씨니까요. 그게 다요? 차 아주 잘못했어요. 세진이요. 부탁 하나 더 하죠. 저희 엄마한테 비밀로 하시고요. 정말이요? 정말로 자작극으로 밝혀졌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작극이라니? 뭔 말이야? 식중독 사건 자작극으로 밝혀졌대. 뭐? 자작극? 정말이야? 그것들을 쇼한 거래? 어, 백도희 씨가 다 밝혀냈대.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기분 어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누나야, 세진이야. 아니면 둘이 합작? 그러고 보니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해야겠군. 둘 다 내 핏줄이네. 들어가라. 네, 주무세요. 저 백두희 씨 말이야.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다시 프로포즈할 생각이야. 쉬어라. 뭐지? 내 향수가 아닌데. 뭐 하는 거야? 드라이 맡길 때 됐잖아. 내일 아줌마한테 부탁해야겠다. 오늘 힘들었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 사람들 자작극으로 끝나서 말이야. 백도 씨한테 밥 한번 사야겠다. 백도 씨 아니었음 태준 씨 정말 곤란했을 거야. 장세진,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 이런 일에 연루되는 거 그런 비겁한 방법으론 절대 못 이겨. 알았어, 가슴에 새길게. 근데 백도희 씨 말이야, 우리 집에 시집 보고 싶은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 그래? 그래서 태준 씨 도와준 거 아닐까?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윤회 딸을 찾아보고 싶어. 아, 왜 갑자기 윤회 딸을 찾으시라고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 여고 땐 그래도 나랑 제일 친했잖아. 나 결혼하면서 연락 끊겼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끊은 거야. 윤회 연락 오면 내가 안 받았어. 저, 다 지난 얘기예요. 아, 지금 와서 뭐 어쩌시려고요? 너무 찾고 싶어. 윤희 딸 만나서 꼭 해줄 말도 있고. 세진 아빠가 좀 도와줘.
축하합니다. 드디어 사장님 치킨집과 우리 AP식품의 가맹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백도희 상무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누명도 벗고 이렇게 큰 회사랑 계약도 하고요. 제가 더 감사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고맙고 또 고마워요. 아, 엄마 또 그런다. 안 그러기로 해놓고서. 도희 씨 부담돼. 아우, 미안해요. 내가 안 그런다 그래놓고서 또 그랬네. 저 잠깐 실내 갈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도희가 종양이라고요? 모르셨어요? 어떡해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아마 도희 씨가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얘기 안 했나 봐요. 누가 그래요? 우리 도희가 심장 종양이라고 누가 그러더냐고요? 제가 차트 정리하다 우연히 도희 씨 차트를 좀 봤어요. 심장에 종양 생기는 건 흔치 않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사실이에요? 우리 도희가 심장 종양이라는 게 사실이냐고요? AP식품과 말숙네 치킨을 위하여! 위하여! 기왕에 시작한 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AP식품의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쁜이 가게 맡긴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고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병들고 약해질 우리 엄마 몰아내고 니들이 여지껏 버티고 살았어. 계속 쫓으세요.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라도 와!